안녕하세요. 유튜브 신양이에요. 오늘은 그때 제가 예고해드렸던 에뛰드하우스 섀도우 비교 발색과 팔레트처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좀 세트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데려왔어요. 그럼 먼저 브라운 컬러 발색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에뛰드하우스에는 브라운 섀도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섀도우를 이 박스, 핑크 박스 안에 담았는데 한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브라운 계열이다 싶은 섀도우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걸 이제 하나부터 손등에 발색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자주 쓰는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에뛰드하우스 추천 섀도우를 검색하면 이게 진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저같이 좀 센 인상을 가진 분들이 사용하면 되게 부드럽고 여리여리한 그런 분위기를 좀 나타낼 수 있어요. 약간 금빛 나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벽돌색 나는? 여리여리한 벽돌색? 예쁘죠? 이거 되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히피시크 핑크를 한번 발색해볼게요. 이것도 저 진짜 추천 많이 받았어요. 히피시크 핑크. 이름 예쁜 것 같아. 요거는 발색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카메라에 이게 안 잡힐 수도 있어서 한 3번 정도 발색을 해주는 편인데 그런데도 요렇게 여리여리해요. 근데 컬러는 진짜 이 두 가지가 진짜 잘 어울린다. 요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을 이 언더 끝부분에 하고 히피시크 핑크를 이 중앙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뭐 그 위에 펄 라이너를 약간 얹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별자리 운색. 컬러는 되게 예뻐요. 이렇게. 예쁘죠? 짱 예뻐. 자, 에뛰드하우스 섀도우들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는데 막상 발색해보면 진짜 느낌이 다 달라요. 이렇게 막 베이스가 발색이 안 돼서 더 여리여리하게 되는 게 있으면 또 어떤 거는 베이스가 되게 진하게 돼서 생각보다 되게 강하게 발색되는 제품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신기한 거. 이거는 첫사랑 기억난이라는 섀도우예요. 이거는 브라운 계열은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라이너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약간 퍼플빛 메이크업 할 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렇게 예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입색. 이것도 되게 예쁘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붉은빛 도는 브라운이 너무 좋아요. 완전 정직한 브라운은 좀 메이크업 했을 때도 그렇게 예쁘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이런 건 진짜 예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입색도 예쁜 것 같아요. 좀 더 진하다 이게. 이 세 가지 컬러 중에 뭐 시럽 빼고 요거 요거 이 세 가지 컬러 중에 마지막 입색과 가장 진해요. 그래서 이걸 라이너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컬러를 사용한다면 아마추어 바리스타 이거 되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거 진짜 진하다. 저는 이거 실제로 저도 이거 라이너로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여리여리한 느낌 내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딱 단정한 느낌의 메이크업 할 때 라이너 대신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이런 브라운 계열. 마지막으로는 매트한 섀도우 초콜릿 라떼라는 컬러예요. 근데 이건 제가 어제 사용했나? 했는데 그닥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냥 무난무난? 음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탁하고 또 그렇다고 라이너로 사용하기에는 좀 컬러감이 발색이 그렇게 잘 되진 않는? 이거는 그냥 블랙 라이너나 브라운 라이너를 한 다음에 그 위에 그라데이션 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닥 라이너로 이런 컬러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핑크 섀도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발색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키싱 미 키싱 브라운이라는 컬러예요. 되게 이름이 이쁘죠? 핑크 베이스에 금빛 펄이 들어간 섀도우예요. 이런 게 진짜 브라운이랑 사용했을 때 정말 예뻐요. 브라운인데도 약간 골드빛 나는? 되게 예쁘죠? 이거 진짜 추천 받았어요, 이것도. 어떤 분이 블러셔로 사용하면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정말 브러쉬를 엄청 턴 다음에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펄감이 좀 심하면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러셔로 사용하면 정말 예쁠 것 같은 컬러지만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컬러일 것 같아요. 요거 정글레드 이거 진짜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저 이거 품절이라는 글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많이 사용하세요? 너 물어봐. 많이 사용하시나요 이걸? 컬러가 되게 예쁘긴 해요. 근데 되게 쨍해요. 그래서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약간 금자씨가 될 수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고 막 도전 이렇게 하고 좀 시도를 해보고 싶은 컬러긴 한데 뭐 되게 중요한 약속 있거나 이럴 때는 감히 도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스 홍시 샤벳이라는 컬러예요. 되게 딱 보면은 아 소녀 같다 라는 느낌이 딱 드는 컬러예요. 예쁘죠? 브라운 그거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그거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상큼 자몽티. 이것도 저 추천받았어요. 상큼해. 이게 약간 매트한 섀도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러셔로 사용해도 이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뭉치지 않고 예쁘게 표현될 것 같아요. 예쁘죠? 이거 나중에 진짜 블러셔로 발라봐야겠다. 발레 클래스. 이것도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되게 거칠거칠해요, 텍스처가. 근데 이거 예쁘긴 하거든요? 예쁘긴 한데 원래 핑크랑 저는 실버보다는 골드가 더 잘 어울린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색다른 느낌이긴 한데 요런 거는 이제 쉬머하게 같이 펄이랑 섀도우랑 베이스랑 그러니까 펄이랑 베이스랑 같이 논다고 하면 요건 좀 따로 노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딸기부패. 이것도 약간 정글레드랑 비슷한데 정글레드는 골드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펄감 없이 그냥 색깔만 쨍한 요런 컬러? 이것도 좀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블러셔로 사용해도 좀 엄할 것 같은? 근데 꼭 매장 가면 이런 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요런 건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구매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이거는 오렌지 마멀레이드. 근데 진짜 이거는 이것도 약간 블러셔로 사용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 뭐지? 상큼 자몽티랑 약간 다르게 이건 밝은 오렌지빛? 그러니까 귤빛이 나요. 제가 섀도우를 사용해드릴 때 블러셔로 사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블러셔 컬러는 아무래도 블러셔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발색이 그렇게 쨍한 그러니까 블러셔가 거의 없어요. 근데 나는 좀 쨍한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블러셔에서 찍기보다는 섀도우 그 라인에서 내가 원하는 매트한 그런 파우더리한 섀도우를 찾는 게 좀 더 내가 원하는 컬러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섀도우들은 제가 봤을 때 좀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마라톤 완주 요렇게 요런 컬러 되게 예쁘죠? 이것도 약간 펄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컬러 약간 베이스 컬러만 보면 딱 좀 탁한 느낌이 드는데 위에 펄감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탁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딥베리 소다 이게 되게 엄해요. 엄한데 라이너로 사용하면 되게 좋아요. 제가 어제 한 메이크업 중에서도 이 컬러를 사용한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포스트에 올라갈 예정인데 되게 컬러가 엄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은 다른 컬러와 되게 조화가 되게 잘 돼서 제가 좋아하는 섀도우 중에 하나예요. 요런? 엄하죠. 친절한 금자씨가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인데 은근 다른 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통기타 여신. 펄 있는 섀도우는 바를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블렌딩 브러쉬에 그러니까 이거를 묻힌 다음에 바로 바르게 되면 진짜 여기 다 펄잔치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섀도우는 진짜 꼭 이렇게 묻히고 나서 손등에서 조절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절을 해서 그 브러쉬에도 꾹꾹 눌러서 발라주고 그 적당량만 눈두덩이에 얹어주는 게 좀 더 깔끔하고 또 예쁜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컬러예요. 약간 오렌지 금빛 같은? 되게 예쁘다. 이건 언더에 바르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센치한 트렌치 이것도 추천받았는데 이거 추천해주신 분이 이거 하고 갈 때마다 진짜 사람들이 다 화장품 뭐 발랐냐고 많이들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혹해가지고 바로 이걸 주문했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것도 금빛 펄이 도는 섀도우예요. 요런 컬러. 이 두 개 되게 잘 어울리죠? 요 두 개. 이건 약간 붉은빛이 더 많이 돌고 요거는 좀 금빛이 더 많이 도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향초 켜고 거품 목욕. 요런 컬러예요. 이건 눈 앞머리나 언더 중앙 이런 데 포인트를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섀도우예요. 발색이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보일까? 안 보일 것 같아. 이건 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 그냥 무난무난. 요거는 하와이안 샌드비치 골드 섀도우. 여리여리해서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그렇게 쨍하지 않아서 요런 섀도우, 요런 느낌. 뭐 해변에서 코코넛, 요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컬러인데 이건 매트한 섀도우예요. 이건 음영으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탁하지도 않고 약간 붉은 빛을 띄고 있어서 되게 분위기 있는 눈매를 연출하기 쉬운 요거. 요런 섀도우. 이것도 예쁘다. 달달한 대추차. 이거 진짜 왕 좋아요, 왕. 이거랑 딥베리 소다랑 저는 같이 매치 했었거든요. 진짜 두 개 되게 잘 어울려요. 이런 컬러인데 이걸 음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요런 섀도우. 문크리스탈. 약간 세일러문 같다. 얘도 되게 거칠거칠하네요. 요런 느낌? 약간 베이지 골드빛. 예쁘죠? 이렇게 해서 에뛰드 섀도우들을 좀 발색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제가 이 섀도우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세트별로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에뛰드 섀도우 발색을 한번 살펴보고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조합을 말씀드려봤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드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중에서 언니 저는 이 컬러를 사용하고 싶은데 여기에 매치되는 컬러가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집에서 한번 그 컬러가 있을 시 살펴보고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데려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 봐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재밌게 뵙길 바래요. 안녕.